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암네시아 저스틴 공략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일단 10분 컷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게임은 여러분들 괴물이 엄청나게 빠른 괴물이 나타나고요, 한 대 맞으면 죽고요, 목숨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 죽으면, 한 번 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해야 되고요. 타이머터 켜고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얘가 이제 괴물이에요. 아, 진짜 너무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타이머터 끄고 밝기 좀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밝은 곳에서 눈 아플 텐데, 어두운 곳이 더 많은데. 얘가 괴물이에요. 얘가 나한테 한 대 맞으면 죽어요. 근데 또 이제 목숨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셔야 합니다, 이 게임. 아,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세요. 좋아요. 돌리고 돌리고. 이제 돌리면 랜턴이 떨어져요. 먹어주시고 열어주세요. 그럼 열립니다. 이 게임은 귀엽게 점프만 하면 게임 끝납니다. 일단 저기 보시면 괴물이 나타나는데, 이 괴물 대머리거든요. 대머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포 게임에서 대머리들은 보통 굉장히 강력하죠. 일단 부러진 사다리를 가지고 저 반대편으로. 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들 분노의 던지기를 쓰셔야 합니다. 던지고 던지고 던지세요. 쌓아주고 탑사키 쌓아주고 쌓아주고 올라가세요. 보이짓. 그리고 사다리 갖고 보이짓. 그리고 올라가서, 올라가시면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겁을 엄청 줘요. 막 누가 쫓아오는 것 마냥 막 브금 열나 뜨는데 사실 쫄 게 없습니다. 이 암네시아라는 게임은요, 이런 곳, 이렇게 괴물이 쫓아올 만큼, 그런 거 만들 만큼 기술력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쫓아오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여기 길은 다 왼쪽이에요. 제작사의 허세라는 거죠. 원래 게임의 반이 사운드로 겁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공포게임을 안 무섭게 하는 방법은 소리를 안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서실로 들어오세요. 나 방제 안 바꿨습니까? 이런, 뭐 어차피 방제 바꾸는 시간 안에 다 끝나요 게임이. 여기 열어주시고요. 이거 3번 슬라이드 먹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쵸, 대신 소리를 못 들으면 괴물이 오는 것도 모르죠. 누군지 알 거 없고 빠이. 이제 다시 반대편으로 가면, 아, 방제 바뀌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일로 반대로 가면 됩니다. 열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괴물을 무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괴물은 뭐라고요? 무시. 이렇게요, 간단하게 빠르게 가시면 되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올라와 주시고, 상자를 들고 잡아당기시고 놔두시고 뒷박치는. 됐어요. 점프, 토끼 마냥 귀엽게 깜찍하게 점프 점프 점프. 좋습니다.
쓸쓸하게 돌려주세요. 떨어지면 목숨이 끝나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큰일 났다. 살려주세요! 어느새 정석으로 깨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엑스칼리버 이 삽과 나의 마우스 컨트롤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공격! 원래 이 게임 플레이 타임이요? 그거는 이게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분 죽을 때마다 계속해야 돼서 플레이 타임은 사실 모릅니다. 아, 기본적으로 그냥 깼나면 30분 정도를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삽을 잃으면 삽 시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Is everything ready for tonight? Yes, the goose is ready any minute now. The guests should be arriving within the hour. Did I hear voices from downstairs? I certainly hope not. Oh, silly me. Yes, silly Clarice. 예, 좋습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암네시아 저스틴 공략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분 21초 컷. 녹화 종료하겠습니다.